이처럼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과다한 성과급 지급 논란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과급 지급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계혁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재개발 조합은 임원 등에게 1, 2억 원가량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성과급 지급권을 두고 조합원 사이에 마찰이 생기면서 결국 안건은 총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내부에서 이제 하는 사항이 이제 절차 따오고 이게 신고사항은 아니시거든요. 그 부결이 됐다고. 조합 임원들의 과다한 성과급 지급 논란이 계속되는 것. 제재의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조합원 총회만 통과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마다 분열과 갈등이 자주 일어나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주먹구구식 조합행정을 차단하기 위해 임원 성과급 지급 금지 등을 포함하는 표준행정 업무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사실상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는 거는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행정, 표준행정 업무 규정으로서 이 문구를 이제 조항을 만들고. 하지만 아직 광주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에서 조합이 설립돼 추진 중인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지구는 동구 11곳과 서구 4곳 등 모두 25곳에 이릅니다. 지자체가 관련 규정을 강화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다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부적절한 행태와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